엄마로 엄마로 엄마의 엄마로 고춧가루가 적은 꼴뚜기 꼴뚜기 예 통영말로 호리기 살림살이가 배워볼게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다 안 할라 해서 다 그렇지 이제 꼴뚜기 다듬는 게 하라 하는데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우리 이모님이 어장을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꼴뚜기 이걸 어떻게 하나 하면 어장에서 잡아오면 네. 이 도라묵강 있잖아요 도라묵강? 도라묵강이라고 네. 있어 드럼통이요? 아니 드럼통 아니고 아이고. 옛날에 그 기름 역한 드럼통 거기 있어 네. 거기다가 네 통씩 다섯 통씩 아. 담아서 어장에서 소금 넣어서 담아놓으면 정말 맛있어요 아. 근데 요즘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호래기? 꼴뚜기 꼴뚜기 예 통영말로 호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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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호래기인데 이 꼴뚜기는 이 먹이 있잖아요 예. 먹이 있어야 맛있어 오징어 먹통도 요즘 귀하잖아요 예. 옛날에 다 먹었어 해가지고 이거 하면 내장이 있거든요 내장 아, 예. 예, 이 꼴뚜기는 쭈꾸미는 그냥 썰어서 먹는데 꼴뚜기는 이 내장이 많이 있어요 이런 떼내야 돼 이런 거 떼내고 이게 먹통이 있어야 돼 이거는 안에요 심 있거든 이런 거 떼 드러내 이 씹히면 안 돼요 드러내고 이 눈 이런 거는 먹는 게 아니라 엄마 이런 데는 바닷가 사람들이라 이런 거 시장에서 배고프면 김치 싸가지고 그냥 먹거든 꼴뚜기는 그래도 이게 꼴뚜기 입이잖아 이런 거 다 제거해야 돼 네, 이런 거 씹히면 이빨도 안 좋고 아이고 관리가 내가 들어가서 소금을 안 했나 물 빠지게 이렇게 놔두신 거예요? 예 물로 빠져요 양념을 너무 많이 넣어도 맛이 없어요 적당하게 모두 다 넣어야지 많이 넣는다고 이 고춧가루도 많이 먹거든 아이고 뺄필요도 만들어놔 이 물 안 뺐나? 아니 물 빼도 거품이 나가고 쪽파 조금 강할 수 있으니까 달게 말고 짠맛 줄인다는 생각 고춧가루가 적은 것 같지 않나? 응? 고춧가루가 작네 열어봐라 이게 제가 해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다리 있잖아요 다리가 있어서 다리를 펴가면서 해야지 안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묻히면 다리만 날로 몰려져 있어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네. 무침인데 네. 두고 먹거든 아. 그럼 처음 먹은 양념하고 네. 조금 두면 내가 이제 먹어보니까 처음 했을 때만 하고 네. 며칠 지나서 이제 젓갈이 개념으로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좀 오래 두고 먹거든 네. 그러니까 아까 엄마가 옛날에 통에 많이 했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소금의 맛이 나중에 올라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소금 맛이 안 난다 했는데
소금을 넣고 한번 해보고 안 넣고 해봤거든요. 네. 근데 소금 넣고 하나 안 넣고 하나 처음 먹을 땐 똑같은데 네. 한참 있으면 짠맛이 올라와요. 그래서 젓갈이라고 불렀나 봐요. 이건 오래지도 먹을 수 있다. 예, 예. 뭐 오래 해봤자 워낙 고래기 좋아하는 집은 오래 가지도 않아요. 거의 한 뭐 일주일 안에 다 먹게 돼요. 네. 네. 요즘에 소금에 절여서 오니까.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